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지금 이쑤색이 너무 없네. 여러분, 오늘은 친구랑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술은 아리따움 틴트 인 워터 It's my turn 착색 있는 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구매한 건데 포렌코즈 타투 원더 벨벳 틴트 41호예요. 이거는 제가 맨날 약간 인스타 광고에 많이 떠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인스타 광고에 너무 많이 뜨면은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인스타템 후기 같은 거 찍어보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진짜 지속력이 좋긴 해요. 이러고 이렇게 슈아! 아! 오! 아주 뽕이 제대로 났군. 오늘 아마도 동생이 추천해준 피자집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약간 요런 엄청 작은 링기걸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찌 목걸이인데 거의 금색으로 보일 정도로 약간 변색이 됐어요. 역시 은 액세서리는 변색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OOTD. 일부러 머리를 약간 밑에 쪽에만 웨이브를 줘봤습니다. 이렇게 하얀 색깔 그냥 기본 티에다가 숏 자켓? 약간 기장이 요 정도 오는 숏 자켓인데, 요거는 한 2년 전인가에 구매를 해가지고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요런 그냥 일자 통바지 같이 입었고, 요거는 스탠드 오일 버터백입니다. 신발은 요거 새로 샀는데 집에 편한 단화가 없었는데 요거 밤비걸님이랑 슈펜에서 콜라보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엄청 싸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봄맞이 네일을 했습니다. 귀엽죠? 강남역 땀땀에 왔습니다. 웨이팅이 없네요. 와우, 맛있게 나온다. 한 앉은 지 5분 만에 나왔어요. 매콤하군. 아, 곱창 맛있어. 맛있지? 왜 약간 마라 맛이 나는 것 같아? 딸꾹질라. 매워? 응. 매워? 안 바삭해. 아, 여기 하얀 색깔. 와우, something about coffee.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왠지 인기 많을 줄 알았어. 여기는 무슨 동남아 발리 이런 느낌 난다. 저는 아인슈페너, 카페라떼, 크럼블, 요거는 마들렌입니다. 안에 바닐라 필링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인슈페너. 크림이 안 맛있는데. 차가워. 딱딱해. 나 진짜 맛있는데, 크럼블? 마들렌은. 근데 내가 먹은 모든 마들렌은 다 이랬어.
내가 크럼블을 한 세 번밖에 안 먹었지만 여기가 제일 맛있다. 여러분, 팡팡할매가 저에게 바디 미스트를 선물해줬어요. 천사연구소 아르투아. 아, 이건 아르투아 저고 이건 아르투아 진이야? 이거는 산뜻한 우디향과 싱그러운 시트러스 향의 조화. 예쁘다 이거. 약간 아빠 스킨 같은데 되게 좋아. 그치? 나 너무 좋아해. 아빠 스킨 같지도 않은데 약간? 딱 그 느낌이네. 산뜻한 우디와 싱그러운 시트러스. 요즘에 제가 완전 향 관련 제품에 빠졌거든요. 별로 안 나는데? 나 좋은데 이거? 이게 엄청 강렬하다 근데. 이게 향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봐. 그나? 오늘 백화점 가서 지후 향수 헌팅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비싼 니치 향수 같은 거 한 번도 안 써봐서 막 올리브영에 파는 그런 향수는 많이 써봤는데 그래서 다음에 사는 향수는 꼭 니치 향수를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제가 더 현대 서울 한 번 와봤는데 오늘은 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없어요. 뿅뿅뿅뿅. 뭔가 미래적이지 않냐? 이런. 여기는 레이어드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연남동의 유명한 꽃 카페인데 여기에 생긴 거예요. 저거 크럼블이야? 어, 그런 듯? 보여주세요. 그 겹겹이 파이지가 아닌데도 맛있다. 여러분, 저희는 향수 시향하러 딥티크랑 두말론이랑 산타마리오 노벨라랑 산타마리오 바이레도를 돌았거든요. 그리고 샤넬이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향 막 직접 뿌려보거나 그런 건 안 되고 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뿌려서 주더라고요. 바이레도, 이거는 조말론. 근데 여러 가지 시향해봤는데 저는 딥티크 브랜드에 꽂혔어요. 딥티크가 패키징도 뭔가 제 취향이고 다음 향수는 딥티크를 살 것 같습니다. 뭐 피자 보이드. 헐. 레귤러 라지 파티. 이거 이름 뭐지? 칠리 스파이시? 어, 냄새 개 좋아. 근데 향이 되게 완전 고추 맛 나. 이게 베이컨 앤 치즈. 이게 포테이토. 이게 슈퍼슈프림. 아, 슈퍼슈프림 괜히 시켰는데. 왜? 피망. 피망이랑 올리브. 둘 다 난 내 스타일. 원래 여기 메이플 시럽 뿌려 먹는 거래. 아, 이거에다. 진짜? 그래서 맛있대, 은서가. 예. 와, 진짜 맛있게. 야, 비주얼이 오지는데? 어, 나한테 성조기가 딸려왔어. 치즈 맛 많이 나. 하나 빌려봤어.
아, 찍어 먹는 게 맛있네. 짭짤한데 거기다 달달함이 살짝. 완전 바삭하다. 감자가. 갈릭딥 찍어서. 완전 배불러요 여러분. 두 명이서 레귤러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완전 기절했어요. 오늘 아침에 쿠팡 새벽 배송 와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 여 커다란 박스에 이거 한 개 들어있어. 이거는 스키니피그 아이스크림인데 흑임자예요. 흑임자 맛 아이스크림 옛날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때도 스키니피그 거 먹었는지 라라스의 그기 거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쿠팡에도 있더라고요. 칼로리 낮은 아이스크림. 이거는 대한곱창 곱창전골. 제가 대한곱창에 직접 가서 곱창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곱창 구이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로 준 곱창전골이 있었는데 곱창전골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가격이 18,900원인가 그랬어요. 이거 3인분이나 하네? 근데 저는 진짜 쿠팡 배송이 너무 아쉬운 게 이거랑 이거 두 개 오는데 왜 가방이 두 개나 필요한 것이냐. 사실 이 가방이 재활용이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 가방으로 안 올 때면은 박스로 막 두 개씩 오고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쿠팡은 이거 안에 물이라서 녹는 걸로 와서 버릴 때 가볍게 버릴 수 있는 게 좋긴 해요. 오늘 점심은 곱창전골 먹을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커다래요. 일단 야채가 양파, 배추, 파, 그리고 버섯 종류, 그리고 깻잎, 찌개두부. 아, 이건 육수? 이거는 곱창인가? 라면 들어있고 이건 고기. 드시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대양곱창 가서 먹었을 때는 곱창에 곱이 완전 많았거든? 면이 아니고 완전 절여졌어. 그러네. 양념 맛있는데? 양념 맛있다. 곱이 막 들어있진 않네. 하지만 국물 맛은 괜찮은 걸로. 너무 성질 급한 한국인이었어. 라면이 과자야.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워킹데드를 한 편 볼 거예요. 동생이 치즈 스틱을 튀겨줬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쭉 늘어나? 진짜 치즈 맛이지? 맛있다. 이마트 피코크 거예요. 어떡해. 맛있지. 아우 안돼. 내가 기억이 났어. 그때도 스키니피그였는데 근데 아직도 안 땅땅하네. 아 이거 안 땅땅해졌잖아 그때도. 그때도 안 땅땅했어? 응. 근데 흑임자가 맛있었어. 맛있어? 흑임자. 완전 흑임자. 맞지? 한 두 입만 먹어도 흑임자가 그거 그냥 흑임자의 그거네. 뭔 소리야? 왜 이래?
슬라임 자라. 볼거야 지금? 틀어도 돼? 틀어. 아! 얘가 죽였어. 머리 죽였는데 왜 저래?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죽일 뻔하다가 죽은 거야? 죽을 뻔하다가 죽은 거야? 어. 죽였어. 아, 왜 소리를 줘? 아. 여러분, 저는 동생이랑 갑자기 빵을 포장하러 어떤 카페에 왔어요. 예. 안부. 갑자기 빵이 땡겨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번에 블루리본도 받았대요. 어, 언니 먹고 싶은 거 있다. 연유 생크림빵. 우와, 바닐라 타르트 완전 신기하게 예쁘게 생겼다. 뭐야 저거? 무화과 휘낭시에 맛있겠다. 제가 원래 안산에 좀 가보고 싶은 카페나 예쁜 곳 있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놨는데 은서랑 오늘 갑자기 디저트 땡겨가지고 인스타 찾아보는데 여기가 블루리본 받았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왔습니다. 충동적으로 왔습니다. 집 도착해서 빵을 불었습니다. 맛있겠다. 거기 카페에 약간 아인슈페너 같은 크림 올라간 거 같은 거 있으면 사오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냥 집에서 아메리카노 내렸습니다. 연유 크림빵. 크림 가득.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크림 겁나 가득 들어간 쿠키슈 영상을 봤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그래? 맛있다. 이 빵이 그냥 파리바게트 빵 느낌이 아니야. 와구와구. 맛있어. 겹겹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 빵이 쫄깃쫄깃한 빵이야. 그치? 그리고 크림이 안 느끼해. 나는 이거 크루아상 생지 느낌인데 엄청 페이스트리? 응, 부드러.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서 화가 나. 여러분, 저는 편집을 조금 했고 이제 목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고 있어요. 저는 베스밤 넣고 목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러쉬 아마 섹스박일 거예요. 이거 넣고 할 겁니다. 저 러쉬 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줘가지고 써보는 건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목욕할 때 또 꿀템이 있습니다. 목욕할 때마다 항상 이거 같이 화장실에 들고 가가지고 목욕하는 동안 유튜브 보고 막 그렇습니다. 음료도, 차가운 음료도 하나씩 들고 가는 편입니다. 오. 진짜 꽃이야? 아니지? 여러분,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엄청 개운해요. 오랜만에 씻어서 그런지. 그리고 아주 에센스 같은 거를 듬뿍 발라줬고요. 제가 요즘에 이거 모델링 팩이거든요. 지금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모델링 팩이 엄청 싸요. 이게 1kg인가 그런데 저는 만 얼마에 구매를 했는데 쿠팡에 보면은 진짜 막 5,000원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모델링 팩이 약간 세럼이나 에센스의 성분을 이렇게 덮고 있어서 날아가지 않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저는 티트리 같은 걸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쿨링 효과가 세더라고요. 근데 촉촉해지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여름에 진짜 피부 엄청 달아오르거나 했을 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한 숟갈 반 정도 넣어요. 그리고 물을 이거에 0.8 비율로 넣으면 되는데 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 주걱 세트는 따로 산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옛날에도 한번 써봤는데 그때는 뭔가 엄청 촉촉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써보니까 뭔가 촉촉한 느낌보다는 쿨링? 제가 산 게 쿨링 모공 관리 티트리여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양이 엄청 많아서 빨리 써야 돼서 그냥 좀 억지로 쓰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렇게 뭔가 개고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약간 베이킹하는 느낌. 이제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바르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뭔가 얇게 고르게 잘 바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굳어요. 아! 허리카락. 어, 오늘 왠지 한 방에 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한 방에 뗐어. 뭔가 싹 흡수된 느낌이 나는데 솔직히 피부에 흡수된 건지 여기에 흡수된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물로 꺼즈나 그런 걸로 떼면 됩니다. 팩 떼고 좀 남은 그런 거 정리하고 크림까지 발라주고 왔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